자, 채팅창에 저분은 누구?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벌써 두 번째죠? 네, 게스트 레드님을 소개합니다. 자,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와, 레드님 와, 반갑습니다. 짱이다. 아, 오늘은 단순히 코스튬 플레이어의 역할이 아니라 오늘 전국 미련인 연합 한국 지부장 지부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영광스럽다고 해야 되는 건지 기뻐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정말 슬픈 자리네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전국 미련인 연합이라는 것은 단체는 없는 단체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요. 그 조직이 좀 느슨해서 그렇지 외국에도 있습니다. How to get back my ex라고 치시면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찾으시면 그 많은 조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남친 전 여친에게 미련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곤 하죠. 네, 어쨌든 그런 전 남친에게 미련이 있는 저도 모르게 혀를 차게 되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직업은 코스튬 플레이어이시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네, 그런 분이십니다. 레드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왜 전국 미련인 연합의 한국지부 지부장의 자격으로 왜 오시게 되었냐면 오늘의 주제가 아, 주제 끝내주네요. 네, 주제가 너무 끝내줍니다. 대선주자 밀당력 분석.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아,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도 연애로 배우는 정치 철학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아, 지금까지 대선 주자라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면면들 중에서 많이 고찰했잖아요.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미지가 어떻다라던가 뭐 말을 잘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은 많이 고찰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좀 다르죠. 우리는 꿈과 희망의 진보의 아이돌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면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당력이라 하면 밀고 당기기. 우리 한번 이거 할까요? 밀고 당기기. 뭐 이런 거거든요. 연애할 때 어떻게 밀고 당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 미련인 연합에서도 그 연애는 밀당이다 등등의 강의를 일삼고 계시죠. 아, 일상권 있는데 왜 전국 미련이 연합이느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이제 차인 사람들이죠, 대부분. 예. 예, 밀당을 못해서 차인 사람들이. 저 이거 보고 좀 배우려고요. 네, 이제 대선 주자들의 밀당력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연애에 뭐가 문제길래, 예, 얼마나 밀고 당기기를 못하길래 나는 전 남친 전 여친을 그리워만 하고 있는가? 다시 잡지도 못하고. 네, 다시 잡아도 밀당이 필요해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미련인 연합 지부장이 아니에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대선 후보라고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는 그 얼굴들 중에서 누가 과연 밀고 당기길 가장 잘할 것 같은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계속 받고 있고요. 네, 많이 틀어드리지는 못하니까 적절히 신청해 주시도록 해주세요. 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할 말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 제가 그 약간 질투를 느끼는 게 저번에 시은 양이 나왔을 때 미모에 대해서 한 바닥 이상의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이상 시은 양의 미모를 찬양했죠. 저도 좀 그때. 해주세요. 슬퍼요. 네. 네, 예쁘다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쁘다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말입니까? 아까 전에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올라왔냐면 네, 채샤님보다 얼굴 작은 사람 처음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올라왔어요. 항상 여러분이 레드님의 미모를 칭송하실 때는 왜 저랑 비교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왜 게스트의 미모를 칭찬하는데 항상 왜 나랑 비교를 하는 거야. 옆에 있어서. 아, 항상 함께하는 저는 이렇게 소홀히 대하시는 여러분. 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계속. 역시 두뇌를 담당하신 최사님 말씀을 네, 참 잘하시네요. 그래요. 두뇌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최고예요. 네.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자료가 뭐냐면요. 그 이 시사저널에서 조사한 대선 후보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면 2011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해서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쭉 이렇게 하셨는데, 이 중에서 인구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네, 여섯 분 정도만 이분들의 연애 밀당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오늘
예, 전문가이신 레드님이 치밀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예, 분석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2012-13년에 이명박의 해가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명박의 해는 이미 지나갔죠. 예, 벌써 한참 전에 지나갔고요. 네, 누구 출마하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아직 선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그냥 대선 후보 잠정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대통령 감이다,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다, 경제 정책 뭐 이런 노믹스 뭐 이런 거 빼고요. 다 빼고 밀당. 예, 밀당을 얼마나 이 사람이 잘할 것인가, 연애를 얼마나 잘할 것 같은가, 이것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선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가 6위가 유시민, 5위가 오세훈 서울시장, 4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3위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2위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 1위가 박근혜 국회의원, 이렇게 오. 나왔어요. 네, 대권 잠재력 조사 결과가 퍼센트로 했을 때 뭐 그 1위가 박근혜, 45%가 박근혜가 대권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설문을 나름 압도적이네요. 하셨고, 지금 01 사기 조사 이천사님이 사기 조사다 막 이러시고 세훈이 형이 4위 막 이런 충격감 1위 박근혜 안 웃을 수가 없네. 네, 막 그런 지금 네 조사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말씀이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권 잠재력 조사 결과가 2위 2010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1위가 박근혜, 2위가 유시민, 3위가 김문수 손학규 공동으로, 그다음에 5위가 오세훈, 그다음에 한명숙 6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저희는 일단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이 순위에 따라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볼까요? 밑에서부터 분석을 해야 되나? 밑에서부터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1.5%거든요. 지금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설문 대상자 중에. 2010년에는 2위였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대권 잠재력 조사 결과라서 조금 다른 설문조사긴 하지만 네네. 2010년에는 2위였는데 예, 많이 떨어졌네요. 네, 좋아요. 어쨌든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어떻습니까?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연애를 그 유시민 대표가 좀 잘할 것 같나요? 밀고 당기기 잘할 것 같나요? 아, 점수를 주시겠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제가 또 미련연합의 한국 지부장으로서 평가를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감초를 쓰고서 네.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엄정한 심사 결과. 엄정한 심사 결과. 유시민 대표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일단 제 생각에는 좀 잘생기신 것 같아요. 남자 취향이 저랑 달라요, 이분은. 네? 남자 취향이 저랑 달라요. 멋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멋있긴 한데 잘생긴 네.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가? 네. 어느 대학생 조사에 의하면 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하나 받았는데 네네. 사실은 민중의 소리 출판기념회에 가서 대학생 그 커뮤니티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외모 점수를 별을 두 개인가 하나밖에 안 줬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뭐라고 써놨냐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회주의자로 보인다. 유시민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말 듣고 보니까 기회주의자 같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얍실해 보이고.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살짝 제 취향인가 봐요. 아, 자기 취향이구나. 예, 네. 잘생겼기 때문에 멋있다.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네, 어쨌든 유시민 참여당 대표 연애를 밀당을 잘할 것인가 못할 예. 것인가 계속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중의 지지도로 봤을 때 네? 옛날에 인기가 저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인기가 좋았죠. 많았죠. 지금도 인기는 많죠. 말로 쩔었는데 네. 지금 이 잠재력 조사 결과 많이 추락한 걸로 봐서 네네.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약간 짜줘야겠네요. 왜요? 왜 밀당하고 이거랑 무슨 관계예요? 이 차기 대통령감에 대해서 차기 대통령으로 이 사람이 적합하겠느냐는 네. 조사지 네. 이 사람이 연애를 잘할 것인가라는 조사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니요. 상관있어요. 아, 또 대통령이라는 것은 지금 말이야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 네. 대표에서 국민과 네. 연애를 하는 거야. 아, 정치인은 국민과 연애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연인 뭐 이런 연애 관계나 이런 거랑 약간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중과 해요. 연애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정치인은. 그렇죠. 아, 저의 평소 지론과도 연관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서비스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사람들 많이 친근하게 굴어주고 좀 자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맞아, 맞아. 이런 어떤 쇼맨십이 좀 있어야 된다 정치는. 예,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게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 추락한 인기로 봤을 때 네네. 이거 딱 그래프만 놓고 보자면은 네. 추락한 인기로 봤을 때 지금 밀당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 국민과 밀당을 잘 못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유시민 대표는. 예. 그렇게 인기가 높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쫙 추락하기 힘든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제가 보기엔 유시민 대표의 연애 습관이 반영된 것 같아요. 연애 습관이? 추우신가요? 조금 춥네요. 에어컨 좀 줄까요? 춥다. 조금 이따가 그 노래 나가면 에어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건방져 보이니까 얘기하지 네, 마세요. 추워서 손이 시렵네요. 네. 그... 유시민 대표의 연애,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 네. 이거 아세요? 이거 사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유시민 대표가 청혼을 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모님한테 딱 이렇게 나랑 결혼하면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랬대요. 이건 뭐 주머니에 손을 꼭 넣었다는 것 같아요. 왠지. 네. 근데 왠지 그 이렇게 책으로 읽었는데 저는 네. 왠지 그 뭐랄까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머니 이렇게 꼭 짝다리를 싹 짚어서 네. 그 민중의 소리에서 발간한 네. 그 미래의 진보라는 책에도 불온하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했는데 유시민 대표를 보고 네. 불온하다를 우리끼리 이렇게 전문용어로 번역을 하자면 한마디로 껄렁하다거든요. 껄렁하다. 그치. 껄렁껄렁하다. 좀 껄렁껄렁하잖아요. 유시민 맞아요. 대표가 이렇게 진중한 맛이 없고 껄렁껄렁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끌리나 봐. 그렇지. 나쁜 남자 좋아하잖아. 레드님은 나쁜 남자를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끌리나 봐. 그 껄렁한 맛에. 그런데 그 껄렁껄렁한 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좋아하고 또 더구나, 네. 더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좋아하고 매력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잘 먹힐 때는 한도 끝도 없이 그 불운함과 껄렁함이 막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데 네. 안 될 때는 안 되거든. 한번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뭐야. 한없이 그냥 빡.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아니면 뭐 아니면 도 전략인데 네. 제가 보기에 이게 전략적인 행보는 아니에요. 유시민 대표가. 맞아요.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이. 오죽하면 청혼할 때도 나랑 결혼하면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청혼이야. 자기 너무 이 여자 너무 사랑하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면서 껄렁하게 하는 접근만이 네. 가능했던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런 연애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먹힐 땐 잘 먹히는데 안 먹힐 땐 안 먹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잘 먹혔다가 지금은 안 먹히는 상황이 되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